안녕하세요, 김팽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걸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센시티브 스트라이덱스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2주 테스트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세수라고 와가지고 얼굴에 물기가 장난이 아닌데 세수를 하다가 요 아이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오늘 영상 딱 찍는데 터져버렸네요. 자, 그럼 제가 2주 동안 사용한 변화 과정을 같이 보러 가시죠. 고! 제가 센시티브 스트라이덱스를 처음 사용한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세수를 하다가 트러블들이 터져버려서 압출까지 하고 온 상태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화질이 별로 안 좋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영상입니다. 이날은 1월 5일 목요일 영상입니다. 세안하고 바로 찍은 상태여서 세안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붉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사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피부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사용하기 전 상태이고요. 그 다음 1주차, 2주차 사진입니다. 이제 왼쪽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사용하기 전, 그 다음 1주차, 그 다음 2주차 사진입니다. 자, 제가 12월 27일날 정확하게 딱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월 10일입니다. 자, 이렇게 딱 2주차 맞춰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스트라이덱스를 2주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많이 진정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막 심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그 많이 올라와 있고 그 오돌도돌했던 게 지금 많이 매끈매끈해졌어요. 지금은 트러블들이 막 엄청 튀어나온 게 생각보다 없고 붉은기만 살짝 남은 상태예요.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도 똑같이 엄청 막 오돌도돌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갔고 거의 좀 매끈매끈해졌어요. 피부가 좀 정리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금은 제가 세수를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극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약간 붉은 건데 시간이 지나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확실히 피부가 좀 달라져 있어요. 제가 첨부해드린 사진은 다 자고 일어난 상태에서 찍어드린 사진이에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세수를 하고 나와서 찍은 상태여서 붉은기가 살짝살짝 보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피부결이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일단 센시티브 스트라이덱스의 가격은 9,800원입니다. 얘는 55매입이 돼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요거 이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떼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잘 안 뜯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톱이 좀 나갔었는데 일단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엠보싱이 이렇게 뽀뽀뽀뽀뽀뽀 엠보싱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손가락을 딱 넣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냄새 같은 경우는 멘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화한 냄새가 나요. 제가 이걸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약간 화한 느낌 때문에 오, 좀 자극이 있나? 뭐지? 했는데 그냥 화한 것뿐이지 저한테는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센시티브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더라고요. 이걸 쓰고서 오히려 엄청 뒤집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극이 엄청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한테는 자극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수분 부족 지성형에다가 민감성까지 가지고 있는 피부인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저한테 자극이 없어가지고. 사용 방법은 세안 후 엠보싱 면으로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의 피부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패드를 반대로 뒤집어 부드러운 면으로 피부결 방향으로 닦아주면서 정리시켜주세요. 사용 후에 패드가 마르지 않게 뚜껑을 닫아주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일단 닦아서 제가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눈에 들어가면 진짜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가를 좀 피해서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턱 부분도 다 해주시고 여기 헤어라인도 한번 쓸어주시고 여기 뒷부분 이용해서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그 화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막 엄청 끈적끈적하다던가 막 그런 게 없어요. 딱 그냥 피부에 잘 안착되는? 근데 너무 얼굴이 약간 물기가 날아간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은 약간 좀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따갑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용물이 진짜 촉촉해요. 이게 뚜껑이 뭐 이중으로 되어 있는 뚜껑도 아닌데 얘는 진짜 이렇게 누르잖아요. 진짜 촉촉해요. 그리고 패드를 하나하나 꺼내 쓰는데도 처음이랑 똑같이 처음에도 이게 꺼냈을 때 엄청 왜 이렇게 촉촉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나머지 패드들도 똑같이 촉촉해요. 처음이랑 사용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래서 조금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었고, 일단은 또 이거의 성분을 보면은 제가 이거 깍대기를 뜯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꽉 찢어버려가지고 그 깍대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성분이 위치아질 추출물이라고 있어요. 피부 자극이랑 여드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피부 자극 가능성이 좀 높고 알러지 유발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조금 많이 들어간 성분이더라고요. 살리실릭 애시드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각질 제거, 얘도 바하 성분으로 들어간 성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멘톨, 이거는 이제 여드름 유발 가능성이 좀 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DMDM 하이단토인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방부제, 근데 좀 약간 위험성이 높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성분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알코올프리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코올프리 제품들이 제일 좀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도 알코올프리 제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쓰고 좀 놀랬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2주 테스트에서 확실히 막 엄청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정도 들어갔으면 진짜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면서 더 들어간다면은 진짜 저한테는 완전 굿 아이템 아닐까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잖아요. 9,800원인데 55매입이 돼 있으면 이 정도면 가성비도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구매를 하실 거면 제가 영상에 말해드린 성분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김팽의 센시티브 스트라이덱스 2주 테스트 리뷰는 끝났습니다. 자,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